그 다음에 월굴 청선사 혼동행이라. 월굴 청선사께서 어린 수행자에게 훈계하는 내용이다 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이 동행아. 자, 요 자악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뭔가 하면은 이제 앞에서 막 희라, 차라, 뭐 차호라 이라든지 참 안 됐다, 슬퍼도다. 그 다음에 이 동행이 너희 동행아. 그기네 어린애를 하기네 너 동행이 너 어린애가 청녀 개운하라. 너희 경계하는 말함을 들어. 내 니한테 이야기할 때는 네가 들어야 되겠다. 고이 하기하고 높음은 아래로서 기초하고 흥류 섬기하나니 큰 것은 크면 큰 것은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또 다른 번역한 책 보면 뭐뭐 한 것은 내가 공부하는 것은 이렇게 그자로 참 많이 넣는데 그자가 들락하면 불완전 명사 놈자자가 들어가야만 사실은 것이라는 말 넣어야 되거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쓸 때는 꼭 그것이 명사형으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큰 것은 섬시함을 말미암아 일어남이라. 이제 이래 되는 것은 뭐 홍자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가 없거든. 그래서 오늘 명사형으로 말하다가 해가지고 크면 섬세함을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요렇게 사실은 바꿔야 문장이 맞아 들어가거든요. 예. 자, 고검 현성이 액과 지금의 현성들이 현인과 성인들이 막부 유사라. 이를 말미암지 않음이 없는지라. 항상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수행하는 거죠. 유종파다하고 유가의 종문, 거기는 유서니까, 그거는 유가, 유교의 종문에 파다, 잠옷 파자, 잠옷 부사니까 많고, 그 다음에 석시 우심하니, 석시는 이제 우리 불가 부처님 가르침이긴 해, 석시 불가가 더욱 심하니, 더하니, 그러니까 성하니, 왕성하니, 자부 번인하고, 이에 번거롭게 인용하지 않고, 약거 이삼하리라. 간략히 두 서너 가지만 내가 거론해서 이야기하마. 너무 많기 때문에 유교도 많고 불교도 많다. 우화 지존도 상정 역시 하시고 우나라 순임금과 하나라 우임금의 화우니까 하나라 우나니까 지존도 지극히 존귀하신 그런 분들도 우한의 임금을 가리키니까 상정 역시 하시고 오히려 일찍이 시련을 지나시고 지날 역자니까 가능 그 다음에 또 이제 불교 또 들어오니까 가능 이조도 가능 해가와 그 다음에 해능의 두 조사도 유복 근로 하시니 오히려 힘든 일을 근로 힘든 일을 여기는 복 뭐 복무하시니 그러니까 복무한다보다 당하시니 그래 당했다. 이 두 사람 그거 하면서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팔을 끊어가면서. 그것도 자기가 스스로 심성을 깨닫고도 몰래 밤에 가서 가사를 받고 가다가 그 가사 바로까지 다 이제 내주게 되는 그런 내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일념 인진하면은 한 생각의 인, 원인이 진, 참되다고 하면은 천생과실이연이와 천생의 과, 결과가 실, 진실하거니와 진실하려니와 약계 남복이면은 약 기 가는데 요거는 만약에 그 이라는 게 아니고 요거는 가정행위이기 때문에 약기가 만일에 요렇게 바뀌는 겁니다. 예. 만일에 뭐뭐 한다면 하는 수겁니다. 약기가. 만일에 뭐뭐 한다면 만약에 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거는 접속 가정사이기 때문에 접속 가정사를 나타낼 때는 약기를 갖다가 만일 뭐뭐 한다면 요렇게 바뀌어야 되므로 그다음에 만일에 외람댁에 종무 소성이라 외람댁의 복 그냥 요거는 이제 법복이고 우리가 가사장삼이겠죠. 법복을 입으면은 만약에 외람댁의 법복을 입으면은 그러면 요 법복을 입는다 했기 때문에 요 입는다 그럼 뭐뭐 한다면 하니까 만약에 외람댁의 법복을 한다면 하니까 이상하거든. 그래 이게 입는다면 요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복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수한다, 뭐 입는다, 다 적혔습니다. 자, 그럼 종무소성이요. 끝내, 끝끝내, 마침내 성취할 바가 없음이요. 임시회형하면은 임시회형, 시익하는 거. 요거는 이제 여기에서는
종결사가 있고 여기에서는 앞에 그 극이 있기 때문에 동사 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지시대명사가 이것에 임 맡겨서 임 이것에 맡겨 회형 형체를 흘면은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가사상상을 법복을 입으니까 속인들이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얼굴이 해해진 것이죠. 또 몸이 해해진 것이죠. 그러기에 흘면은 어떻게 되느냐 도정 허겁하리라. 그러면 이거는 도 한갓도다 단지도다 단지 허겁이니까 좋지 않은 의미니까 악업만 더하리라. 예. 잘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렇게 변하는 것이다. 이등 동질은 너희 등 여기는 동질 가는 게인데 요 질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내가 찾아가 보고 이라 있길래 본래 질이 아니고 여기에는 이제 동행 여기 앞에서 동행이거든요. 어린 사람에게 수행하는 걸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 너희 등 동행들은 예 그래 질을 갖다가 이것도 어릴 질이라고 봐가지고 그래 봐도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금각 전성하여 이제 각각 전 오로지 전자니까 오로지 성 성실히 해서 이 실천진하여 진실을 밟고 참됨을 요거는 실천하면은 그게는 이천하면 되겠는데 거기에 전부 다 그 실과 진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중간에 뜻을 강조하게 했습니다. 무수 유속하고 유속해니까 유라는 것은 요 물이거든 물의 속됨을 따르지 말고 유속을 따르지 말고 무리의 속됨을 따르지 말고 저 청정지하여 청정한 지 땅에 바탕에 근본에 청정한 바탕에 거처하여 땅에 거처하여 생난조 지심하며 만나기 어려움의 마음을 내면은 이렇게 된다. 이거는 이제 나타난다 나타내 보인다 하니까 현불봉성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부처님을 요거는 배일 현자니까 뵙고 스님을 만남에 부처님을 뵙고 아렐현 배일현 요 말이니까 그냥 현을 발음을 하고 극건 경모어다 극 요거는 우리는 능이 극 또 충분히 극 하니까 스님을 만남에 충분히 뭘 이렇게 해야 된다. 근이니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공경하고 사모할 수 있을지어다.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니라. 예. 여능 반책하면은 만일의 능이 돌이켜 꾸짖으면 누구를 돌이키냐. 자기에게로 돌이켜 꾸짖는다. 그러면 내가 반성하는 것이죠. 꾸짖는다고 하면은 가위장군이라. 가위장군이라. 요는 가위장군하고 말한다 하는데 가위장부라고 말한다가 아니고 요는 가위라고 있을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는 거래. 요는 장부는 대장부라고 말할 수 있는지라 있음이니라 이렇게 바뀌네. 가위는 뭐 할 수 있다. 예. 시주교견에 시주가 어깨를 교차함에 그럼 시주가 어깨를 교차한다. 이제 여러 개 하면은 서로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다음에 의선 취업하고 의선 마땅히 먼저 공경이 업하고 그러면 절을 하고 동의 상견에 같은 옷으로 봄에 같은 옷으로 봄에 이렇게 이상하니까 이거는 같은 옷으로가 같은 옷 입은 사람이 서로 봄에 이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 글자대로 하면 같은 옷으로 봄에 하긴 이상하니까 같은 옷 입은 사람이 이가 서로 봄에 맞고 환함하며 뒤에 환함 그래 서로 보면은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환함을 합장하는 거 아닙니까? 합장하지 말지니라. 보고 나서 뒤에 보고 합장하는 게 아니고 만나면 합장하고 보면 합장하는 것이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공부하는 내용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석화신향에 저녁에 불을 켜고 새벽에 향피움에 상상 무례하고 상상 이건 상상하는 게 항상입니다. 항상 그 중국 사람은 여기에다가 상상 중간에 여기 한일자를 넣어가지고 창이 창해가지고 항상 늘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빼버리고 상상이니까 항상 그럼 게을리하지 말고 제찬 조죽에 사시에 밥 먹음과 그 다음에 아침에 우리가 죽 먹는 거, 그거에 염념 흥참하며
생각마다 염려에 생각에 부끄러움을 일으키며 당직 전당과 당직한 전당과 내가 맡아야 내가 하는 일 우리가 당직 근무이라듯이 전당과 그 다음에 여기는 공과 요사에 여기는 공과 요사에 여기는 공과한 요사에 그럼 여기서 공과라 하는 거 이거는 뭐냐 하면 대중 스님에게 공양하기 위해서 받드는 소임을 진 그런 소임이라 그래. 여기는 주로 이제 선방에서 이제 공두라고 이제 우리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방에 맡은 소임 그것이 공과니까 그 공과라고 하는 소임 맡은데 그 사람은 요사에 마땅히 의근 불식이라 마땅히 부지런히 틀고 닦고 예. 이기네 우리가 뭐 금방 소임 맡은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무태 응승하며 게을리 응대하거나 그 다음에 요는 받들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 받들지 말지어다. 응대하거나 받들지 말지어다. 진지 위에 진 나아가고 지 멈춤에 위에 위가 위에 상류 시칙 요는 법칙이니까 위에 상류를 법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위에 대해서는 위의 상류를 법하고 이거 이상하니까 위에 대해서는 상류를 그걸 법칙하고 법받고 그럼 법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 시제가 이 법하고가 이거 종결사 뭐뭐 하고 뭐뭐 하다 종결사는 하다니까 또 여기는 접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뭐 하고 이 시제는 뭐뭐 하고로 이제 법칙하고 법삼고 이제 이렇게 변하고 어묵 요도는 말함과 침묵의 그런 요도 여기에 난 도는 말과 묵이니까 말하는 것과 침묵하는 것 이렇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말함과 침묵의 여기 난 도는 필요한 도는 합에 휴순하며 아래 무리에게 묻지 말자다 휴자는 뭐뭐 하지 말아라 이 말이니까 묻지 말자다 폐엽고 정통하고 폐엽, 폐엽이니까 부처님 경전이니까 부처님 경전을 진실로 그 다음에 합당이 정통, 정미롭게 아주 자세하게 통하고 분전욱 의박학이어다. 옛 전적, 이거는 분전은 옛날에 있었던 전적, 그냥 고서, 이제 그 말이겠죠. 전적을 더욱 마땅히 널리 배울지어다. 초지금고라야 초 초라는 건 작다고 하는 말이긴 해. 말초 신경할 때 초자니까 조금이나마 작지나마 작으나마 지금과 애설 지 알아야 알아야만이 방해 위인이니 요거는 이제 방해 위인이다 했기 때문에 여기는 바야흐로 요 사 우리 전에는 사람을 위함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야흐로 사람됨을 아느니라. 이제 우리가 마음을 깨달은 그런 공부하는 사람됨됨이가 되었다. 사람을 위한다는 동사가 아니고 사람이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약사아양인데는 만일의 벙어리 염소와 같을진데는 우리가 성의 종류를 갖다 사중성으로 나누는데 있듯이 출가하익일이요. 출가한들 그렇게 되었을 때 아양성거까지 되었을 때 출가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열애 미성불가에 열애께서 부처님의 과위 성불가니까 과위를 이루지 못했을 적에 문무 겸능하시고 학문과 무예를 겸비해 능하시고 능통하시고 능달하시고 영가가 제작 인사에 영가대사가 요는 겨우 사람의 스승이 됨에 그러니까 이제 상자를 둬가지고 가르칠 정도가 됐다 이 말이죠. 종설 구비하시며 이래 됐을 때 종설 종은 종통이고 설은 설통이니까 진리법도 깨달았고 깨닫고 나니까 모든 제자들에게 충분히 부처님 법을 정해줄 수 있는 설법도 통했다. 이러니까 종과 설이니까 종통과 설통을 모두 다 갖추었다. 갖추시며 희안희기는 그렇게 이제 갖추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요 안 있거든. 안 이게 나 희안이니까 안은 안연을 말하거든. 그 앞에 희자는 아주 그리워한다, 좋아한다. 이러니까
안연을 그리워함과, 안연이가 아주 대단한 그런 참 학자였기 때문에, 희기는, 요거는 희기락과 이런 게네. 요거는 이제 기는 여기 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천리마, 준마, 이제 그걸 갖다 말하기 때문에 기마, 천리마를, 기마를, 그 다음에 희, 요것도 좋아한다, 그리워한다, 바란다. 그리워함은 자운 유언하고 자운이 말함이 있으며, 자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이런 이야기 흔적이 있다. 그렇게 말함이 있고, 유언, 말하고, 이런데 이 설주자를 할 수 없이 새긴다고 하면 말함이 있고 하는데, 사실은 유언할 때 말하고, 말했고, 이렇게 보면 말함이 있다고 하는 거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글자를 갖다가 다 이제 이렇게 하나라도 빼지 않고 하기 위해서 말함이 있고 하는데, 틀린 건 없지만은, 이제 우리가 뭐 그냥 말할 때는 말했다, 말하고, 송주, 송소는, 요놈, 요는 이제 축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먼지 서는 비니까 비축자를 외우게 하고 송 외우고 송소 그리고 또 설소자를 외우게 그래 했다. 하도 잘 잊어버리니까 석존 무오하니 석종께서 그렇게 가르쳤다고 해서 그게 잘못 가르친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잘못이 없으니 각수 노력하여 각각 반드시 노력하여 망만 인순이어다. 결리 인순 그냥 이럭저럭 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말지어다. 입지 견고하면은 입지 뜻을 세움이 견고하면은 불타 범지니라. 범지 평범한 그런 경지 땅기자는 경지니까 평범한 경지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 고로 경행운하되 그러므로 경전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나 이렇게 했다. 입지여 고산하며 뜻세움을 높은 상과 같이 하며 종덕 약심해라 하시니라. 덕심음을 깊은 바다와 같이 하라 이렇게 하셨다. 그래 한다. 여사 고구는 고구라고는 우리는 이제 아마 입이 서도록 이야기한다. 고구정량이 한다. 이러니까 입이 서도록 한다는 말은 입이 서도록 참 간절하게 저 사람이 할 때까지 한다. 이 말이기 때문에 고구는 간절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간절한 말은 기여 위인이 위인, 네, 기여 위인이 그대가 사람 됨이 아까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된다. 사람이 되어서 이 말이니까 하여 토를 단다 하면 사람이 되어서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사람이 되어서 가면 안 되거든. 사람이 된다. 됨이. 이렇게 해야만이 기여 위인이 이렇게 사람 됨이 보다 불조 막대언하며 부처님과 조사스님의 막대한 은혜를 보답하며 빨제 중생 무량곤이 중생의 한량없는 고통을 구제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건져줌을 이거는 기대한다. 그렇게 바란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기대함이라 바람이라 내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일일 여시하면은 날마다 이와 같이 한다고 하면은 부괴자심이니라. 스스로의 마음에 부끄럽지 않으리라. 안음이니라. 송활 개송으로 말하기를 부용 잔초시 감호하니 짊어지고 그럼 요거는 뭐 짊어지고 했기 때문에 뭘 돌을 짊어지고 이렇게 내 부용이니까 부는 짊어지 돌을 짊어지고 그 다음에 용해서니까 요는 방아를 찢는 것과 그러면 잔초 했기 때문에 초는 무명초를 잔 깎음으로 글자를 좀 더해야 되겠습니다. 짊어지고 찌음과 또 뭐 풀을 깎음으로 이러는데 이렇게 돌을 짊어지고 방아를 찢는 것 그것과 그 다음에 무명초를 깎음으로 그럼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시 감호하니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니 소속 환수 맹렬도니라. 소속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계승한다 이 말이거든. 이래 대 이래 하면서까지 수행했던 그런 수행을 계승함에 환수 맹렬도니라. 환 더욱 다시 더 이 말이거든요. 예, 더욱 그다음에 수 반드시 맹렬한 물이라야 된다. 그게 맹렬한 물이라야 하느니라. 일념 화련 삼재단 하면은 한 생각에 화련해서 한 생각 그때 화련해서
한 생각이 화련해서 가면 안 되고 한 생각에 화련해서 삼재가 끊어지면은 단전 긍하 노 조화 단 홀로 전함이 한 사람뿐이라 하더라. 홀로 전함이 긍 어찌 긍자 즐거이라기는 아이고 어찌 달마에 내리겠는가